왔더니 지금 1군까지 내려왔어요. 자, 탱크 5기가 지금 후반에 성공하고 너무 쉽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탱크 거의 한 대도 안 잃고. 아, 그러네요. 예, 뭐 지금 차에 질러서 내려놓으면서 정면으로 러시를 가는 빌드를 사용했다면 좀 위력적일 수 있지만요. 네. 지금 이민 선수 지금 너무 급한 나머지 투멀티라고 했죠. 일단 멀티가 너무 부족하니까 예, 상당히 불리해지죠 게임이. 네. 자, 어떤 순간적인 드랍을 이용을 해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만은 이민 선수 일단은 실패를 하고 병력들을 후퇴를 시켰습니다.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 김현진 선수의 배짱은 대단하네요. 네. 예, 무슨 마인업은 최소한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벌천기가 일단 들어와서 프로브를 또 사냥을 하는데요. 자, 프로브 두 기를 사냥을 했습니다. 네, 지금. 값어치를 했나요? 아둔테크를 탄다는 것은.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쪼이기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죠. 그 때문에 이제 쪼이기에 대한 최선의 방법이죠. 지금 벌써 쪼이기를 들어가려고 한다는요? 탱크가 지금 7기. 8개, 지금 뭐, 잠시, 역시 더블 커맨드 유력인데, 지금 뭐, 팩토리 4개. 그가 5개네요. 5개째군요. 자, 아카데미가 이제 건설되고. 초반에 어떤 위기만 그, 잘 버티면 이처럼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예, 그렇다고 뭐, 유닛이 늦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이미 상당히 많이 나와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다크나 뭐, 리버드라만 아니면 초반에 상당히 좀, 위력적인 빌드이죠. 네. 자, 저렇게 모였을 때 한 그 사이노스도 한번 뿌려봤으면 굉장히 위력 발휘할 텐데 일단은 드래곤 두 기를 올려놓습니다만 베락이 일단 지키고 있고요. 베락을 지키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드래곤 두 기 채워서 지금 이 언덕 드래곤은 별로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일단 벌초와 그대로 내려옵니다. SCV 그리고 탱크 미니죠? 자, 미네랄 멀티는 위험할 것 같고요. 엔지어베는 곧바로 건설해버리는데요. 그 앞쪽에 엔지어베를 보란 듯이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일단은 별 써먹지도 못하고 넥서스 한 개를 잃었고요, 이면 선수. 빌드가 너무 성공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완벽하게 성공한 듯이 보이는데. CG모드를 역시 하면서 소수의 CG모드. 자, 그러면서 마인을 박으면서 말이죠. 마인 많이 박았어요. 순간적으로 아주 잘 박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질런 근처까지 옵니다만은 파괴되고 맙니다. 게임이 힘들어지죠? 자, 계속 밀고 내려오는데요. 김현진 선수, 자, 또 하나의 넥서스. 정말 위험합니다. 너무 힘들죠. 지금 자, 뒤쪽에서. 뒤쪽에서 후속병력을 막아주는 이 역할은 상당히 좋은 역할이에요. 네. 그렇지만은 엔진벨 다시 만들면서 이제 본진으로 밀어 들어가야죠, 그냥. 자, 멀티가 또 완전히 파괴됐고요. 본진 쪽으로 들어올 채비를 하고 있는데, 입구 쪽에는 드래곤 두 개밖에 없어요. 네, 지금 일단 다크가 약간의 경계 대상이긴 하지만요. 네. 그다지 위력적이진 않거든요. 스캔이 있기 때문에요. 자, 스캔을 뿌리면서. 역시 스캔이 있죠. 시즈모드 미리 하면서. 자, 벌처로. 저 다크가 좀 많이 나왔네요. 다크가 세 개인데요. 자, 다시 뿌리면서. 예, 역시. 다크 두 기 잡고. 이 조이기. 뭐 힘들겠는데요, 이현진 선수. 예, 이럴 때야 아마 지금. 두 마리. 이제 터넷을 하나 정도 완성시켜주면 게임 힘들어지죠, 이제 이현진 선수. 자, 지금 터넷을 지으면서 탱크는 시즈 모드로 바뀝니다. 예, 선멀티를. 선멀티를 했지만은. 네, 지금 이 러쉬를 막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다시 다크. 마인에 나오는 쭉쭉 그냥 사냥이 당하네요. 자, 게이트웨이를 하나씩 파괴시키고 있는데요. 어렵죠. 벌처까지 수리를 하네요. 계속해서 지금 마인에 의해서 지금 다크가 잡히고 있어요. 정말 운도 없어요, 좀 어떻게 보면. 자, 지금 엔지형 베이로 시야를 밝히고 있는 김현진 선수. 예, 김현진 선수 게임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후방에 병력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게이트가 맞아도 이게 다 파괴가 된다면 게임 정말 힘들어지죠? 그렇죠. 뭐 싸울 만한 유닛을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이죠. 예, 또 한 번 이 다크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 한 개의 다크로 약간 유닛을 죽일 수는 있지만요. 그렇죠. 자, 중앙에서 지금 후방 병력을 맡고 있는 이면 선수. 그러나 역시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초반에 기회를 잡지 못한 이면희 선수, 지금 후방에 막강한 지금 공격용 유닛들을 지금 생산해낸 김현진 선수의 완전 제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뭐 손 쓸 방법이 없네요. 지금은 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죠. 자, 또 김현진 선수 차근차근 한 단계 상당히 밟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러면서 또 앞마당 멀티죠. 여기서 앞마당 멀티죠. 예, 역시 가스 멀티를 지금 먹었죠. 아, 지금 뭐 수도 없이 잘 돌아오고 있어요. 스타포드까지 짓고 있어요. 투타 올리는 이유는 역시 선 멀티 지금은 때문에 지금은 거의 그냥. 게임을 이겼다. 네. 이제 남은 건 뭐 캐리어밖에 없다. 그 캐리어 생각하는 거죠. 자, 지금 스캔이 더 충전이 안 됐나요? 네, 스캔이 지금 없더라고 하더라도요. 네. 그냥 그 자리에다 CG 모드를 해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터렛 주위에다 그냥 방어만 해줘도 네. 상관은 없어요. 자, 밀고 들어오는데요. 아, 이제 그냥 퉁퉁 모드 오죠. 자, 스캔이 지금 없나봐요, 지금 없군요. 아직. 자, 그래서 지금 그 사이언스 배슬 때문에 급하게 짓나요, 스타포트를? 지금은 사이언스 베슬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아마 레이스를 네. 뽑을 것 같죠? 자, 스캔 뿌렸습니다. 자, 이제 완전히 게이트웨이가 한 개가 뒤쪽에 남았는데요. 아,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효진 선수 완전 조이기에 당하고 있는 이효진 그대로 밀고 들어온 김현진 선수. 자, 웬만한 병력을 잃더라도 그대로 밀고 들어옵니다. 김현진 선수. 김현진 선수 스캔이 3개예요. 옆에 네. 있기 때문에 스캔을 마음껏 뿌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다이 스캔. 역시 스캔을 뿌리죠. 자, 어려질 것 같은 이효진 선수. 네, 아무리 지금 선번테나 있다고 치지만요, 멀티가 지금 너무 본진이 밀리게 되면 힘들죠, 아무래도. 자, 선멀티에 지금 다크 두 개가 있긴 있는데요. 역시 선멀티에 다크를 보는 이유는, 예, 드랍십이 오그라고 생각한 거죠? 네. 아, 다크를 끊임없이 공격은 하지만요, 힘들죠. 드랍십을 지금 뭐 두 개, 세 개 막 뽑고 있습니다. 예, 선멀티를 눈치챈 것 같아요. 자, 선멀티에서 지금 생산되는 다크를 셔틀에 태워서 말이죠. 곳곳에 그 멀티를 한 그 김현진 선수의 진영을 보내는데. 예, 이효진 선수 지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너무 게임이 방향이 기울어졌죠. 자, 완전히 제압을 당했습니다. 본진까지. 본진은 뭐냐, 탱크 총동포 맷대에 밀리는 그런. 미사일 터렛이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역시. 자, 이제 마지막 공격이 될 듯. 아, 일단 돌리는데요. 그대로 가죠, 드랍십. 지금 뭐 다크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 다크가 아직 안 나왔어요. 자, 내려놓나요? 내려놔야죠. 네, 그렇죠. 네. 아, 일꾼도 싸우는 자, 골리앗과 벌쳐. 어려울 것 같습니다. GG. 김현진 선수의 승리입니다.